좋아. 백승조. 아주 깜짝 놀랄 것이다. 오늘의 메뉴는 토란조림, 고등어구이, 그리고 된장찌개. 은주야, 먹어. 너 배고프다며? 자. 어쩌? 소금을 통째로 부은 거야? 형아, 이거 맛 없으니까 안 먹는 게 좋겠다. 지금 그 소리. 토란. 토란에서 그런 소리가 나? 소리가 쏘, 형아! 빨리 뱉어! 무리하지 마. 삼켰다! 형아, 뱉어라! 백은조, 불평만 하지 말고 빨리 먹어. 먹으라니. 오늘걸. 젓가락으로 찔러보고 익은 것만 골라 먹으면 되잖아. 악몽 같은 저녁 식사를 승조는 불평 한마디도 하지 않고 먹어주었다. 지갑은 넣었고? 갖고 있어. 그럼 자 여기. 뭐야 이게? 뭐냐니, 도시락이잖아. 난 군내 식당에서 먹을 거니까 됐어. 안 돼, 그딴 거 먹지 마.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한 거야. 계란말이가 포인트야. 열어보면 깜짝 놀랄걸? 다녀오세요. 배달하십니다. 특제 장어구이 도시락입니다. 오! 야! 마! 오우씨! 니 도시락 먹지 마라. 응? 봉준구, 너 뭐야? 니 같은 놈한테 우리 한이가 만드는 도시락을 먹게 할 수가 없다. 응? 대신에 니 이건 뭐야? 앞으로 우리가 한이가 싸우는 도시락은 내가 맨날 회사로 올 게다. 응? 도시락 먹으면 가면 안 된다. 한이의 도시락은 내 거니까. 나야 고마운 일이지 뭐. 설마 약 같은 걸 대진 않았겠지? 마, 씨. 내는 신성한 음식에 장난질 같은 거 안 친다, 응? 잘 먹을게. 자, 보자. 야, 오요타네, 어? 백승조를 향한 한이의 하트를 보고 있으니까는 고마, 내 하트가 막 찢어진다. 어? 그래도 뭐 한이가 만든 도시락을 먹어보는 게 어디고? 자, 오, 야. 먹어볼까? 아니야, 잘 먹을게. 응? 아니야. 아, 사실은 백승조 싫어하나?